메인 경기를 위해서 선수들이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씨름 영재 동생이 있어서 훈련 좀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너랑 나랑 한 70% 정도 샷 좀 움직이고 이렇게 어우 들리네. 안 들려 정상인데? 오케이! 야 너! 뭐야? 아니 가지 말고 지는 걸로 나가고 싶으면 다 나간 나 방송해. 어 이거 하는 게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와! 네, 안녕하십니까. 메인킴 김동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씨름을 연습하려고 왔습니다. 씨름의 재앙, 메인 경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금 줄리엔강부터 해서 황장군, 뭐 우리 저 김상우 선수 다 개인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던 첫 볼 입수했는데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씨름 영재 동생이 있어서 동생을 제가 불러서 같이 훈련 좀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 동생입니다. 네, 몸이 어마어마하죠. 이름은 이신. 영재 발굴단 초등학교 씨름 영재 맞지? 네. 이렇게 불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데피니션입니다. 지금 대보에 신이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 인연 기억나? 형이 레슬링 잡아서 이때. 그러니까 신이가 사실은 정찬우 형님하고 좀 저랑 친분이 있는데 찬우 형님이 부탁을 하셔서 격투기 좋아하고 정말 힘들게 운동한 동생이 있다 해서 소개를 받고 내가 이제 운동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니까 격투기 좋아하고 이래서 같은 부산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뭐 밥 먹고 가끔 만나서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중간중간 연락하면서 어느덧 10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오늘 씨름까지 연결됐네요. 오늘 진짜 그냥 연습 잡아보고 내가 어떤지 장점 단점 얘기해주고. 네, 형은 지금 십자인데 수술한 지 한 4개월 좀 지났어. 그래서 이 다리를 못 써. 이 다리가 혹시 걸릴까봐 이 다리 빼고 해. 근데 이 다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씨름. 이 다리 싹 놓고 이 다리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고. 진짜. 근데 이 다리를 빼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이 괜찮아? 있어? 우승해야 돼, 개인적으로. 네. 1등 해야지. 황소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욕심 없었는데 생겼어. 이거 만약 1등 하면 진짜 신이 너의 그런 역할, 도움이 엄청 큰 거지. 한번 도와줬습니다. 네. 옷도 못 가자. 네, 알겠습니다. 옷도 보자. 지금 무슨 허벅지가 장난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거 토라지 보이네. 야, 몸 좋다. 진짜 몸 좋다. 나도 너 때는 몸 좋았어. 형이야, 한번 느낌만 보자. 배지기 이리로 드는 거 있지? 배지기 들어오라 해줘. 들리네. 들리면 안 되는데. 배지기 들어오라 하면은 들어오라 해봐. 이렇게 들리네. 들리네. 안 들려 정상인데? 들어올 때 이렇게 만 들린다 했는데? 내가 한번 배지하러 갈까? 한번 해봐. 우와! 와, 세다. 그래서 일단은 배지기 들어오면 혹은 한번 들어와. 이렇게 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배지기 말고 이리로 드는 건 뭐야? 잡치기인가? 잡치기 같이. 오. 같이. 그지? 네, 맞아요. 이거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잡치기 할 때 내가 고기 들고 이거 같이 하라고. 아니면 형처럼 이거 잡는 거. 이건 하는 거니까. 아니면 빼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나는 방어 수비하니까 이렇게 잡아야 하더라고. 잡으면 그냥 넘기면 돼. 이렇게 한 거야? 너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 돌아가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상대방이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알면서 왜 하는 거야? 형 같은 거 격투기 배웠잖아요. 순간 스피드 좋잖아요. 없어 나는. 네? 난 순간 스피드 스타일이 아니야. 시작하자마자 이거 뽑으라는 거지. 네. 와! 예. 뭐라고? 야, 다시 운동을 가르쳐줘. 지금 안에서 운동을, 아이, 뽐내지 마. 이거 한다고 지금 뽐내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줘. 너랑 나랑 지금 살짝 움직임으로 한 70% 정도로 시합처럼 움직이는 거? 네. 그거 하면서 내가 쓰는 기술들 막 해볼 테니까, 네. 너도 나도 기술 걸어서, 아, 형은 이게 장점이야, 단점이야. 이거 키우세요, 이거 알려줘. 네, 알겠습니다. 서서 시작해도 되지? 네. 시작! 오우, 나 안 닦는구나. 와, 다리, 이 다리도 이렇게 생긴다. 와.
버려서 안 넘어질까? 다시 해본 거야? 시도해본 거야? 오케이, 시작. 1대0. 5번 3점? 네. 맹물서. 아, 이렇게 배웠어. 나 이렇게 배웠어. 자, 일어서! 나 이렇게 배웠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어깨 너무 늘면 어깨 빼래. 노범수 코치님이 빼 정하고 네, 머리만 들. 잘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래. 괜찮으세요? 네. 밀면서 일어나 가더라고. 일어서? 아, 이렇게 하면 배웠어. 이렇게 하니까 공 잡고 걸더라고. 어우, 안 달리는구나. 오. 오케이! 아니, 가지 말고, 지는 걸로 나가면 그냥 다 나간다, 방송에. 이거 오빠는 내가 다 이기면 어떡해. 아, 가지 말고. 아니, 가지 말고 싫어해. 이거 너 이겨야 돼? 이거. 아, 이거 이겨야 뭐? 알았어. 일어나! 좀 뭐 바로 할 것 같은데. 와, 잡았다. 시작! 야, 예. 손이 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이거 가지 말고. 네. 자, 시작! 네, 쭉쭉 해라. 쭉쭉 해라, 땅 걸고 살아. 야, 뭐야! 뭐야! 아, 봐주지 마! 말해, 안 받았어요. 제가 상체로 완전 떠버렸어요. 3번 다시 차야 돼요. 아, 왜? 너무. 아, 너무. 승리. 아, 오케이, 오케이. 너랑 나랑 별 차이가 없어. 오, 숨이 안 쉬어. 아우, 숨이 안 쉬는데. 진짜 너무 탈난 거 아니야? 내가 이 끝이야. 너무 벤치프레스만 한 거 아니야? 가자! 이렇게 하는데, 진짜 급조했지. 시작! 내가 졌다 치고. 아니야. 어? 아니야. 이게 미디어 판정이 안 되는데 애매하니까. 네. 내가 이기고 있으니까 이대로 졌다 쳐줄게. 자, 시작! 좋았다. 이거 뭐야? 안 알려줬어. 이거 되게 좋은데? 애들 하니까 애들 한 명 가져. 하러가다가 와, 이건 못 먹지. 그래서 2대1에서 졌으니까 이 친구가 1세트 내 졌어. 아, 졌어. 이렇게 5판 3승짜리 3개 딱 하면 되겠다. 아, 빨리 안 꺾고 싶은데. 그럼 너 다시 잡아줘봐. 이렇게 하지. 네. 그럼 안 꺾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한 번 어떨까요? 넘어가지 않아. 던져줘. 넘어가지 않았잖아. 그치? 야, 떴잖아. 그치? 떴어요. 내가 이번에 하는 상대들 중에 아, 내가 좀 부담스럽다는 선수가 3명 정도 있어. 정다운, UFC 지금 헤비 라이트급. 그래서 제일 잘해. 거의 무슨 후보야. 황충원? 그 100kg 좀 넘는데 힘이 좋아. 그리고 줄리엔가. 팔이 크잖아. 3명이야. 근데 이 3명이 나보다 체중이 한 10kg 정도 나아. 그래서 1분 동안 승부가 안 나면 연장 30초를 해. 연장 30초에도 승부가 안 나면 체중 좋은 사람이 이기니까 내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비형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방어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 마음 다급해지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때 대치지 않은 느낌? 그래서 나는 지금 해야 되는 게 너가 막 공격을 해주니까 막 너 이렇게 공격해서 내가 이렇게 상황하고 저렇게 상황하는 거야. 내가 좀 알겠는 거야. 오빠가 한 번만 더 피해야지. 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 없을 때 이거 아닌가? 어, 없어.
아니면 1분 30초로 해도 돼요. 시합처럼 1분 동안 너가 넘길 수 있는 점이 해보고 못 넘기면 3초 더 시간을 줘. 그 30초 동안 못 넘기면 내가 이기는 거지. 그렇게 한번 몇 번 해보자. 연물쳐 일어서 시작. 너 왜 왜 살짝 당한 것 같은데 뭐 갑자기 오이고 이게 뭐야 왜 놀랐어요. 거기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가니까 놀랬지. 어 몇 때도 날아갔다더니 내가 끝까지 버텨. 0.1초도 좀 더 버틴다 해. 날아가도 어 보통 선수 날아갔다 너무 안 돼. 그러니까 바닥에 등 바닥까지 딱 이게 돼야 돼 알았지. 좀 다르지. 네. 1대 0이야. 일어서 시작! 아, 좀 버틸 수 있었는데 이번에 5초 와, 대충 해야 돼? 오케이 시작! 한판 무승부, 5판 중에 네. 방심하면 안 된다니까? 네. 오케이, 눈물 서 일어서 자, 시작! 넘어갔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나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얘가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언제 포기하지? 언제 포기하지? 2대1? 네. 내가 넘길 때 너 잡고 있었잖아. 네. 그러면 경기 되는 거니까 2대1? 아, 네. 어, 2대1에 한 번 무슨 거? 이거 지금 끝이야. 네. 멤버에서 일어서 시작! 예! 아, 이상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와 깜짝 놀랐다. 형님 상체에서 너무 많이 떠요. 나?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이렇게 친구가 많이 떠요. 너가 올 때 내가 이렇게 될라 했거든. 근데 아무 생각하면 안 돼요. 2대2에 한 판 무승부가 돼가지고 연장 마지막 경기. 네. 누가 평소 그렇게 하지 않지? 시작! 와! 예! 예! 야! 야! 이게 이겼다! 이겼다! 아, 지금 너 데리고 와도 돼! 너 데리고 와도 돼! 됐지? 됐지? 나 넘어가면서도 내가 머리를 떨어도 너 먼저 다 땅에 뭐 닿나? 뭐 보면서 떨어졌어. 넘어질 때 뭐 무릎이 닿더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 내가 이겼는데 어떻게 해? 아 이면 안 되지 내가. 어 이면 안 되지. 아까 방언니 물 마실 때 뭐라 했어?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리를 미루고 몸에 맡겨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하면 안 돼요. 잡는 순간 이거 넘기려고 꽉 땡기더라고. 경기 전부터 생각하고 했지. 나보고 뭐라 했어? 생각하지 말라며. 머리를 비우라며. 첫 번 잡는 게 다르더라고. 여기를 쫙 땡기더라고. 아, 내가 이면 안 돼 이겼네. 아. 좋아, 이런 건 좋지. 일단 그게 내가 이겼지만 도전자가 왔으니까 내가 챔피언이 일단은. 잘 모르죠? 일어서 자, 시작! 당했다 이거. 와, 이거 당했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금 내가 마음이 불편했는데 아, 너가 이겨서 내가 기분이 좋다. 어, 어쨌든 새로운 챔피언. 오케이. 한 다음 주에 한번 또 하자고.
네, 알겠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자, 그럼 마무리로 시즌이 좀 뭐 마무리 웨이트나 뭐 그 뭐 불가리안이나 튜브 뭐 하나 하고 끝낼까? 네. 뭐 이렇게 할까? 이렇게. 뭘? 이렇게 우리랑 계속 하는데. 뭘? 좋다, 뭔가. 아, 거울 상으로 크게 나쁘지 않거든. 네. 실제로 좀 과연. 뭔가 프로틴 느낌이 들었다. 아, 이건 빡세지. 네. 축구도 약간 외식 느낌으로 하네. 씨름할 때도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씨름할 때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100개 아니야? 심지어 고립 느낌으로 하니까 못하는 거야, 100개. 우리 이렇게 하잖아, 그냥. 너 지금. 왜 이렇게 하니, 왜 안 되겠지? 우리 이렇게 하잖아, 그지? 에어, 에어, 어, 정말 좋다! 오케이. 옛날 K1에 왔던 시즌 선수 형님 중에 시즌 한테 이거였었다고 하더라고. 어? 이렇게 하는 거? 아, 네, 맞아요. 이거 알아? 네, 이거 알아요. 알았어. 뭔가 이거 덤벨로 했어요, 덤벨. 이건 안 하고? 네, 덤벨로. 네. 이렇게 웃겨 보이지만, 네. 그러니까 허리 꼬는 거지, 상대 꼬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허리로 딱 꼬는 거잖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 1! 할 수 있는 만큼 해! 2세트! 노페이, 노게이! 안 돼,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너무 쉬워. 하나. 야, 7개잖아. 왜 갑자기 하나가 돼? 벌써 괜찮아. 아, 네. 갑자기 하나 딱 돼. 왜 이렇게 나왔다고? 왜 30개야? 아니, 하고 싶은 만큼은 했는데. 오케이, 콜. 이런 거 좋아해. 하나, 둘, 셋, 아홉. 아! 됐어. 아, 네. 아니, 안 했대. 안 했어. 안 했대. 아홉. 넷. 오케이. 어, 끝. 네, 네. 네. 어, 다음 주에 시간 될때 도와줘. 네, 알겠습니다. 어, 우리 매미킴 TV 구독자분들이 또 우리 신의를 응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네. 어, 그럼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아, 내년에는 군대에 갈 예정. 아, 군대 가야 돼? 아, 내년에 갔다 와. 어. 10월 달에 갈 것 같아요. 10월 달에? 특수부대 쪽은 아니고? 육군으로? 아니, 상관없어. 어,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코리아를 도전해보고 싶어요. 코리아? 네. 아, 미스터 코리아? 우리 영재발굴에 나왔던 우리 신이 우정 보고 연락하고 같이 밥 먹고 하는 동생인데 어린 시절부터 고생 많이 하는 걸 아니까 열심히 또 앞으로서 뭐 기회 되면 같이 운동하고 요즘 우리는 운동밖에 안 했으니까 같이 운동하는 게 최고의 시간이잖아. 맞습니다. 같이 운동하고 할 테니까 또 우리 바디빌딩의 이신 선수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좋은 기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아니 뭐 조만간 또 한 시간 붙잡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고마워. 네.